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부탁하시고 감당하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이 사명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 앞에 매주 헌신 예배로 드리며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해 주를 섬기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해된 말씀 저희들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섬길 때 이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헌신하는 잘하기 위해서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하는 것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몸을 너희 몸을 그러니까 우리 몸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근데 이것이 영적 예배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첫 번째와 두 번째 거룩한 산 제사에 대해서 또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지 못하면 그건 사실 수고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고자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그 프린트물에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이것을 하나하나 다 해나가려면 너무 뭐 한 시간 더 걸리겠죠. 제가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도저히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꾸 나누어 하기다 보면 너무 이게 또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 되는 대로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오늘 이 대화를 하는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내용은 너무 엄청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할 때에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서로 믿는다 할 때는 뭐 그 사람 속마음 내용이 어떤가를 우리가 잘 모르죠. 결국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잘 지킬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실 것을 믿고 그럴 때 이제 믿는다고 하는 내용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난 뒤에 그 말을 제가 말하는 내용대로 그걸 지키지 못하면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과거에 역사하셨고 현재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 역사하실 것인데
약속이라는 말씀은 앞으로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할 때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인간에게서는 거룩한 게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될 때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산제사라, 삶을 드리는 것이라, 그 삶을 드리는데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예배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 내용이지만은 그동안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을 새롭게 한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데 이 변화받는 것이 마음을 상고해 보면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엄청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느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서 조금 뭐 변화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자칫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씀한 새롭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 몸의 지체가 머리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제일 처음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했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왜 그러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어.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는 내용은 굉장히 이거 엄청난 내용이지만은 항상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똑같다, 동등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아주 잘못 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머리에 대신 주님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그래서 그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앞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상실한 마음대로 네, 상실한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마음 그것이 상실한 마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통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려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상실한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마음. 근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우리 마음이죠. 이 마음이라는 건 엄청난 것이죠. 이 마음 속에 내가 어느 순간에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내 전 우주를 생각하면 우주가 내 마음 속에 잠기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 때에 이제 그 형상을 잃어버려가지고 상실한 마음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왕좌왕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러십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여기에 아들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본받게 하게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려서 상실한 마음이 되어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미리 정하셔서 있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 15장 49절 말씀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하늘 땅에 속한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성령의 역사로 한 몸이 되었을 때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우리가 물론 육체는 지상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형상을 가진 사람.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의 것 생각하는 거 땅에 속한 사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마음 생각 같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각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은 곳에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 지금 하늘에 속한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것인데 그래서 위에서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은 그냥 내 생각을 좀 바꾸고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바꾸어지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말 새 사람을 입은 상태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또 17절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무엇을 하든지, 이제 무엇을 하든지, 이만은 언제든지죠. 무엇을 하든지니까. 항상이죠. 이게 우리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기 말씀 보시면, 말이나 일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예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을 해서 내가 뭐든지 한다고 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도용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나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한 몸으로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말씀이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육신의 생각, 땅의 생각, 영의 생각, 위에서 말하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땅에 속한 사람, 영의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상태에서 함께 생각하고, 그래서 이 지식까지 새롭게 된.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 이런 표현이 참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가? 에베소 3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 계시는 걸 말 마음에 계시는 것.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느냐 여기도 네,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라 그랬는데 무슨 걸 시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지금 계시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마음대로 내가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그건 버리운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다시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는가? 그러면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존재하고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 생각에 머물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삶에 적용하는 문제. 그런데 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예, 다시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옳은 그 마음이 옳은 생각이 아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심지라. 여기 내 은혜가 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게 족하다는 말 우리에게 족하다는 말씀이죠. 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가운데에서 온전하여진다 나타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족한데 그 은혜가 지금 믿음의 분량입니다. 이제 위에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위에 말씀하는 믿음의 분량대로 근데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혼자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해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밑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능력이 어느 정도다,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다, 내가 깨닫고 있는 은혜 한계가 어느 정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건 분명히 약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약하다 그랬어요.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것으로는 아니 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로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한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혼자서 내 스스로는 안 되는 일인데 말씀 우리가 믿는다는 거 말씀을 믿고 그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시행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기초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역사해 주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할 때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나로서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것 이제 그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것 믿음의 분량 그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것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경건이라고 그랬는데 godliness 하나님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받았으면 소유하고 있으면 그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는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서 이렇게 그 경건하다는 모습을 많이 그 하지만은 만약에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 그 여기서 보면 너무 심각한 얘기라고 했죠. 그런 자에게 돌아서라. 디모데전 4장 7절 말씀 만경대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예, 제가 지금 중심적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연습하라 그랬는데 트레인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프랙티스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들이 실제로 그 하는 거 프랙티스 그러죠. 교육해가지고 할 때 프랙티스 한다 그러죠. 변호사들 그 프랙티스 한 실제로 그걸 행하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자꾸 계속해서 추라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나타난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8절은 육체 연습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작정을 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병자를 보고 내가 나아라 그랬을 때 나와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만큼 말의 군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훈련을 계속해서 내 말에 그런 우리 표현이 많이 들었죠. 말의 군세가 있어야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 여기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주셨고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되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이 다시금 회복된 Godliness 하나님과 같은 거죠. 형상이 같은 거죠. 그것을 회복해 줬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래서 그 보배로고 제일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서기를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이런 상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근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의 몸에 한 몸이 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소원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소원이 바라는 게 없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는 소원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소원을 위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소원을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으로 확신이 될 때는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6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내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이제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를 가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떠나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7절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겁니다.
하나님 형상을 받았는데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룬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너희 안에 간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소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 우리 안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이룬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을 통해서 그 소원을 내가 하나님이 이루어주려고 그런 믿음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루어질 실상 이 바라는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인데 아직은 안 이루어졌어도 그 믿음이 있을 때는 그 믿음이 앞으로 이루어졌을 것에 증거가 된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예,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더 능히 하실 뿐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이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 이상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영어의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라.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뭐 다 그냥 말씀을 다 도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믿음 생활할 때에 저나 여러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마음의 생각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할 때 내 생각대로 그것이 내 말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훈련을 이 그 프랙티스를 계속 함으로 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을 하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회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으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원, 바람이라는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지혜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있는 믿음이 되어지게 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께 바쳐지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